골프업계가 가을 라운딩으로 성수기를 앞두고 있지만 정작 관련주들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고점을 찍고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오는데요. 반등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코로나 기간 호황을 누렸던 골프주의 성장세가 한풀 꺾이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사이 스크린 골프 업체 골프존 주가는 16.7% 줄었고 같은 기간 골프 거리 측정기 제조업체 VC는 22.9% 급락했습니다. 골프웨어 브랜드 크리스 FNC는 2021년 11월 장중 5만 900원을 찍으며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현재 19,000원 수준까지 고꾸라졌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골프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골프장 내장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24.5%, 23.9% 줄었습니다. 실제 골프존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6% 감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골프 산업이 조정기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코로나 기간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 비정상적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으로 되기 위해서 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장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증권가에서는 내년 2분기를 반등 시점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골프 산업이 올해보다 더 나빠지기 어렵고 골프 업체들의 해외 시장 성과가 나타날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해서 조금 이제 영향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또 비수기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산업이 골프를 좀 시작을 한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성장은 나오지 않을까. 골프 업체들의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 하락의 우려를 잠재워줄 확실한 모멘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